안녕하세요, 당진아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컨트롤러 왔고 한번 잡아봅니다. 전동 킥보드 컨트롤러 부품 조금 업데이트 시켜 조금 더 올려놨거든요, 요걸래.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 어차피 전동 킥보드는 다 중국산이고 중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컨트롤러도 중국산입니다. 자전거도 그렇고 킥보드도 그렇고 스쿠터도 그렇습니다. 다 중국산입니다. 국산 거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볼게요. 컨트롤러를 보게 되면 컨트롤러가 있죠. 컨트롤러가 있고. 이 컨트롤러 일단 기본 컷 제가 얘기해 드린 건 전동 킥보드 고칠 때 뭐 계기판하고 컨트롤러하고 이런 세트로 사서 고치면 모터는 굴러갑니다. 모터선 3선 연결하고 배터리선 연결하면 이런 와꾸로 고쳐야지. 이 컨트롤러만 아무거나 사서 그냥 막 때려 넣는 사람이 있어요. 컨트롤러를 이거 아무거나 막 때려 넣으면 킥보드 제 킥보드하고 맞잖아요. 전압은 내가 확실히 공부해서 맞췄는데 이러면서 막 때려 넣거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매칭이 안 되면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삼성 TV 모니터 같잖아요. 근데 얘는 삼성 리모컨이라 보시면 돼요. 컨트롤러가 두 개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얘가 뭐 삼성 건데 얘가 LG 거를 넣으면 안 맞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아무거나 사와서 직구해서 뭐 국내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와서 여기다 때려 박아갖고 얘하고 매칭시키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로 교체하라. 머리 아프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한번 때려 넣었을 때 앞으로 수급이 되는지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100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100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 100개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매칭시켜서 한 종류만 그냥 결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꽂아 놓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이래저래 바꿔버리면 회원들도 멘붕이니까 그냥 제가 하나를 임의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세팅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전동 킥보드 고장 났다 그러면 이게 36V든 48V든 52V든 60V든 그죠? 60V든 고쳐가지고 일단은 모더만 고라가게 내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전선을 잘 몰라. 그럼 모더선 3선하고 배터리만 연결해서 앞으로만 가게 고쳐도 킥보드는 90% 고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만족하면 돼요. 2년 지났는데. 그럼 업체는 단종되고 없고 전화해도 안 받고 수리점은 아 그런 거 굳이로서 안 해요. 네가 사는 거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가 고쳐줄게. 한 하루 정도 털리는데 한 30에서 40 정도 줄래? 라고 얘기하면 아, 킥보드 가격이 30에서 40인데 어떻게 30, 40을 드립니까? 당신 공임비 20도 주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공임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일단은 뭐 목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한 30에서 40, 50 정도 받잖아요. 이렇게 이걸 수리하는 양반들은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는 나와야지 매장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거 대가리 받고 이거 수리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전동 킥보드 부품.com에 오셔가 당진아재.com에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딱 보면 여기에 전동 킥보드 컨트롤러가 어느 정도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 딱 숨어 있었고 보시면 쭈루룩 있어요. 중국발의 컨트롤러가 그 중에 하나 내 거랑 똑같은데 이러면 되면 사시면 되고 긴가민가하면 내한테 이제 톡톡이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시면 어느 정도 마치 매칭이 되는지 좀 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고 이거 컨트롤러 한번 볼게요. 시럽이라 적혀 있죠. 얘는 시럽이라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분이 올리셨네요. 자 이런 거 빼고 이제 저 빠꾸만 거 이런 거 하나 볼게요. 이건 납상 컨트롤러고 그렇죠. 얘는 이제 전기 미니 스쿠터 컨트롤러인데 배터리가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미니 스쿠터 컨트롤러들은 이런 거 기본적인 것도 좀 깔아가지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저가발이 미니 스쿠터류에 들어가는 컨트롤러인데 보통 이런 저가 상품들은 가격을 앞세워서 팔기 때문에 납산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납산 배터리, 우리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 조그만 거 저가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배터리를 들어가는데 이런 쪽에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 둘 세 개 모다가 허브 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들어 있으면 그래서 이 세 개가 들어 있으면 이런 허브 모다가 파란색, 녹색, 초록색 선 연결하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까만색, 빨간색 보이죠?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치시면 되고 얘가 뭐 24V, 36V 컨트롤러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해서 와꾸 잡아서 고치시면 되고 랜덤으로 하나 볼게요. 이런 컨트롤러는 뭐냐 보시게 되면 와꾸를 딱 잡으면 나 컨트롤러 없어. 36, 48V 350W에 모다가 좀 쓰레기죠. 아 350W 이런 거는 그냥 킥보드 중에 아주 저가 발이로 썸마이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기하고 이제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모다선 3선 연결하고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36, 48에 350W짜리 저가발이 킥보드나 스쿠터를 고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레버가 달려있기 때문에 잡으면 차단까지 되고요. 그렇게 잡혀있고 근데 이게 해외 배송인 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30일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당일 배송 상품들도 있어요. 저희 네이버 좀 홈에 오시면 여기다 보여드릴 건데 그 세트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킥보드는요
컨트롤러를 수리할 때 전문가한테 뭐다 하고 컨트롤러 사진을 보여주고 강진아재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런 거 이런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내 컨트롤러와 계기판은 이런 거고 그래서 이 컨트롤러와 계기판을 고치기 위해서 다 고치기는 힘들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배선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고치기 힘들다. 그런데 뭐다만 굴러가게 고치고 싶다. 제품은 한 2년 정도 됐고 그랬을 때 내 킥보드의 컨트롤러 계기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하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신다면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당일 배송하게 되면 1-2만원 더 비싸지고 해외 배송하면 1-2만원 싸집니다. 그건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진이 다 깨졌는데 이런 거 하나 보시게 되면 48볼트 18A입니다. 18A 보통 48볼트 25A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보급형 싼 것들은 18A가 많이 들어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 킥보드 안에 18A가 들어있으면 18A를 쓰면 됩니다. 아, 그래서 보면 까만색 버튼 두 개로 되어 있고 GPU, 에렉션이라 적혀 있고 리튬 배터리, 에렉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5핀, 6핀짜리가 있습니다. 잘 모르죠,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이제 사진을 자기가 찍어서 주시면 되고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이런 킥보드들은 조금 별로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오늘 듀얼이 조금 들어갔는데 오늘 좀 들어간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한번 보시면 좀 빠꾸만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봅시다. 이거 다 봤던 거고 대부분 맥락이 했는데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LH100이라고 적혀있나? 자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영상이 있네요.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디스플레이 60볼트고요. 그죠? LH100이라 적혀 있습니다. LH100이라 돼 있고 디스플레이 5핀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표시가 있죠. 이렇게 표시가 있죠. 그리고 바를 정자가 있어요. 60볼트 45A B 컨트롤러로 나눠져 있고 LH100이라 들어가 있죠. 이런 거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었죠. 60볼트 45A 디스플레이에 프론트 전방 컨트롤러 후방 컨트롤러 11인치 기함급에 들어가는 컨트롤러입니다. 그렇죠. LH100에 해서 이게 낮은 급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급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서 쓰레기 컨트롤러 좀 빼고 자 요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60볼트 45A짜리 얘는 LH100입니까? 얘도 또한 LH100이네요. 자 좀 내려봅시다. 쭉쭉 많이 있죠. 이렇게 컨트롤러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매칭이 좀 비슷한데 결이 맞는 거를 사서 고치면 됩니다. 요거 다 마웠고 이런 것도 국내 배송권은 있고요. 해외 배송권도 있고 국내 배송권도 있습니다. 자 JH01인데 듀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좀 특이한데 한번 만져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JH01이라고 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JH01 배선이 따자와리로 이렇게 한 6가닥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48볼트 싱글이고 48볼트 싱글로 해서 배선 커넥터에서 방수 커넥터 이 옹오리 진 거를 뽑아가지고 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줘야 돼요. 여기가 5핀짜리가 있고 6핀짜리가 있거든요. 그 이 옹오리 진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요거 사진 찍고 요 옹오리 진 거 사진 찍고 요 계기판 상판의 면판 컨트롤러 상판의 면판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쪽에 있는 배선들의 모양이나 형세 왔고 그 다음 전체적인 킥보드 사진을 줘야지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서 부품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요. 36볼트 키트 요런 맥락을 보면 여기가 이제 매칭이 똑같거나 비슷한 사양이거나 그렇게 됐을 때 전압이나 전류 암페어 최저 전압을 세팅 바이를 해가지고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대체 수리 제품으로 웬만하면 비슷한 걸 갖고 가는 게 낫잖아요. 최대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JH01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컨트롤러 JH01 또 저희가 이제 재고는 좀 가지고 있어요. 계기판 쪽만 컨트롤러 쪽까지는 없고요. 있나? 아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보고 이런 거 왔고 짜는 거 보면 요거는 이제 샤오미 뭐 킥보드 요런데 이렇게 왔고 짜 있는데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 좀 되고요. 요게 이제 계기 컨트롤러 되고 이게 후미등을 이쪽으로 뒤로 빠져서 여기 커넥션이랑 연결돼 있고
계기판은 이쪽으로 연결돼 있고 이 계기판을 통해서 속도 조절기, 라이트, 브레이크 이렇게 돼 있고 이건 계기판 커버 이렇게 돼 있어요. 샤오미 킥보드 안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저 세트를 사서 끼워서 고치면 된다. 아니면 수리 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설 업체들한테 공임비를 주고 저 부품을 구해다 드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아직까지 있나? 제로 10X 계산가 52V 제로 10X인데 이게 지금 보세요 돌지 모르겠어요 이게 2020년도 모델이거든요. 옛날에 한참 나가던 건데 지금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주문했다 없으면 단종된 것도 많으니까. 왜냐면 킥보드가 한 2-3년 되면 단종되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도 단종이 좀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트렌드에 자꾸 변합니다. 이 부품들 형상이나 모양 스펙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NJXT 에유테크에도 많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부품이죠. NJXT 그럼 뭐 이제 전기 스쿠터 미니 작은 거 저가발이 스펙에 많이 들어가 있는 기본형 바디 보급형 바디에 많이 들어있고 450W면 좀 약하죠 킥보드 쪽에는. 근데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요거하고 아우숑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아우싱 이래 발음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의 포인트는 요 부분 잘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요거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는데 요 한자 그대로 해서 요 애랑 매칭시켜서 가는 거죠. 킥박스 선이 있을 거고 오토바이 식으로 당기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얘랑 써야 된다. 근데 얘는 얘랑 쓰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 48V 저쪽으로 넘어가고요. 얘는 이제 36, 48V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전압 세팅이 되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48V만 써야 돼요. 얘는 전압 세팅이 안 되거든. 얘는 48V 전압 게이지 자체가 아예 그냥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세팅돼서 조금 허접하죠. 얘는 이제 속도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전압도 나오는데 얘랑 이렇게 매칭되고 얘는 이제 배터리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둘 셋 넷 48 전용으로 써야 되는데 속도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는 저가 속도 조절기입니다. 보시면 되고 자 또 우리가 흔하게 보지 못했던 제품들 있고 흔하게 보는 것들은 뭐 JX168 이런 것도 GPU, 에렉션, 시럽, LH100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죠. 기본형 GPU 계열의 검정색 버튼 그 다음에 경량 킥보드 옷에 안 나오죠. 후달리니까 이런 거 나와도 이렇게 들어가고 얘 까만 거 이거 뭐야 눈에 좀 띄는데 볼게요. 얘는 킥보드일 수도 있고 자전거일 수도 있지만 한번 째볼게요. 제가 잘못 올렸을 수도 있지만 없습니다. 상품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디자인만 똑같으면 그냥 싸갑쇼 저거는. 자 그 다음 봅시다. 아주 옛날 버전이고 뭐 나인봇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나인봇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인봇 뉴들은 이런 거 들어있고 이런 거 이제 빠꾸만 거 디자인 특이한 거 이런 건 OEM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거는 진짜 이쪽 제품 단종되고 나면 수리해 먹기가 버거워요. 그냥 이런 건 다 뜯어내고 제일 기본적인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일 기본적인 이런 식으로 가서 수리를 해야 돼요. 이건 샤오미 계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쭉쭉 내려보면 컨트롤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단 기본 심플 컨트롤러도 있고 이제 심플 컨트롤러 전후되는 거를 좀 받아 놓으려고 해요. 전후되는 걸 받아 놓고 이런 게 이제 나인봇에 들어가는 오리지널 스쿠터 부품 컨트롤러. 나인봇은 여기에 이렇게 밀폐가 돼 있더라고. 그리고 요 품번하고 이런 게 뭐 자동차 회사 부품처럼 이렇게 코드 번호로 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뭐 보면 이제 소켓들이 OEM식이니까 그냥 맞춤 제작식이니까 이렇게 뜩 빠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노색 초록색 모다선 연결하고 배터리 쪽에 연결하고 여기다 잡발이 라이트 뭐 신호 브레이크 등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원피스 차이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분이 그거하고 똑같으면 사십니다. 컨트롤러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이제 특정 업체들은 좀 빠꾸하게 돌려요. 자기들 부품만 이제 팔려고 어쩔 수 없죠. 뭐 자기들 부품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킥보드 꽂아놓고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거 소모품들로 계속 이제 그쪽 회사의 영위를 취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쪽 회사의 제품이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킥보드 컨트롤러보다는 스케이트보드 컨트롤러인데 이제 수신기도 좀 달렸고 모다 선생선에 바퀴 하나 달렸고 바퀴 하나 달렸고 배터리여서 이제 모다 한 250W짜리 두개 돌리고 크기는 돌릴 수 없는 갖고거든 얘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일단 쓰레기 바디에 기본 봉 이쪽에 왼쪽에 꽂혀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컨트롤러인데 보급형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 5, 60만 원, 70만 원대 킥보드 쪽에 보급형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한 100만 원짜리나 150만 원짜리 이런 데다가 이제 10인치에다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지금은 이쪽에 업체가 망했죠 이런 거 업체가 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보 뭐 이래 돼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이제 이것도 단종됐을 거예요 잘 없지 싶은데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다른 거 빠꾸만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미니 스쿠터 킥보드인데 OEM식으로 좀쿡 만들어 가지고 빠꾸막이 만들어서 경량 킥보드인데 이상한 걸 넣어 가지고 사람 시끄럽게 만드는 저런 컨트롤러도 있고 그렇죠 저런 컨트롤러 그런 거는 이제 하면 안돼 제일 무난한 거는 그냥 제일 무난한 거 사면 돼요 제일 무난한 거 그래서 바로바로 고치실 분들은 국내에서 발송받아서 그냥 1년만 더 주고 그냥 때려봐갖고 바로바로 고쳐버리고요. 싼거 원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수입해서 한 20일, 한 30일, 한달 기다려서 사용하면 되는데 보통 킥보드류 안에 있는 보통 계기판 부품들은 딱 꺼내면 이 뒤쪽을 따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핀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요 끝에 한 10cm 내려오면 이렇게 6핀으로 수컷으로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요. 암컷으로 돼 있는 건 여기 푹푹푹푹 빵꾸가 나 있어요. 그래서 하네스 커넥터로 되어있냐 아니면 방수잭으로 되어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해서 60볼트 25암짜리 듀얼 컨트롤러 또 있고 50A짜리 듀얼 컨트롤러 요거에 대해서는 부품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이제 AA 컨트롤러로 인해서 AB로 생성이 다르거든요 AA로 만들어서 듀얼로 키보드로 만들어 쓸수 있게 왔고 잡은 영상을 또 하나 보내 밑에다 꽂아 드릴게요. 요런 컨트롤러가 있다. 존도 키보드 컨트롤러다. 그래 보시면 되고 존도 키보드 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에 부품 좌측 카테고리를 검색하세요라고 나오잖아요. 옆으로 보면 존도 키보드 컨트롤러가 있을 거예요. 키보드 모다 컨트롤러 여기. 존도 키보드 컨트롤러 속도 조절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컨트롤러 모다가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컨트롤러하고 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당진아제 WW 전동 킥보드 부품점 컴에 오셔가지고 여기 돋보기에다가 전동 킥보드 컨트롤러하고 쳐보세요 전동 킥보드 컨트롤러 우측 상단에 검색 누르시게 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좀 디베다 보면 자기 거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아 내가 이건 똑같은 것 같은데 킹가민가 해 이러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면 되겠죠 당진아제였습니다.